비례 상위 1% 정자 은행으로 인공수정 하나 싶다. 근데 인공수정으로 해가지고 나아진 아이는 아빠에 대한 그 미스테리가 계속 마음속 안에, 머릿속 안에 있을 텐데. 근데 나이 많이 먹고 나면은 사회를 좀 경험하고 그 아이가 커갖고 한 30대부터는 오히려 엄마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응. 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 왜 정자은행에서 나를 사들여갖고 내가 만들어지게 만들었는가? 왜 나는 아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애초에 해결, 아예 할수 없이 그렇게 했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은 나이를 먹어보면 알겠죠. 나이 먹어보고 나니까는 내가 신체도 스펙도 좋고 왁구도 준수한 왁구로 태어났고 왁구 준수하고 지능 있고 또 스펙도 좋고 체력 스펙도 좋고 체격도 좋고 막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 정자은행에서 받은 그런 1등급 정자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짜로 예, 정자은행 쪽에다가 절하겠죠. 예, 매일 아침 자기 전 응? 자고 일어나서 예, 매일같이 인사를 드리겠죠.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알았을 때. 예. 지능은 모계라 그러는데 부계 모계 같이 되지 않을까? 지능이? 맞아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것처럼. 남을 그렇게 근데 또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는 내 나름대로의 또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뭔줄 알아요? 내가 봤을 땐 개성이, 개성. 개성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NPC 같아요, NPC. 예. 남들 뭐 하면 우르르 거기 가서 뭐 해야겠다 싶고 남의 눈치 보고 살고.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에 큰 만족도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NPC처럼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가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생의 주인공이 안 되고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잘 모르겠어요. 예. 밥이나 처먹으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노력을 무시한 게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재능의 영역이 그만큼 너무나도 이길 수 없는 어떤 넘사벽이라서. 예술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술, 예체능 전부 다. 재능. 근데 공부도 재능일 줄이야. 이런 씨발.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유전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미 나아진 걸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바꿀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 새끼들은 답이 없는 거죠. 아, 짬뽕밥이에요. 그 낮에 짬뽕이랑 짬뽕밥이랑 같이 시켰는데 사실은 배달료가 부족해갖고 요즘은 뭐 18,000원 이하로 시키면은 배달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짬뽕이랑 짬뽕밥이랑 같이 시켜놓고 짬뽕밥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 나중에 쟁여놓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 예. 면보다 밥이 훌륭한 점은 바로 그것이죠. 예. 존나게 비싸다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신도시 살면은 그만큼 감수를 해야지. 인구수가 아무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그 막 부평이나 아니면은 어디냐? 발표야. 부천이요? 아니 부평. 부천은 인천이 아니야. 구월동? 그렇지, 구월동. 구월동이나 뭐 이런데 살면은, 거기 살면 이제 혜택이 24시 뭐 배달도 많고, 1인분 배달해주는 데도 많고, 또 이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은 좀 있겠지만, 예. 그 외에는 다 조쓰레기 같아요. 왜냐? 마개가 왜 마개라고 불릴까요? 질 떨어지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가끔씩 진짜 막 사회면에 보면은 막 살벌한 일들 막 벌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만약에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막 검색해 보게 된다니까. 그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신도시 사는 거랑 좀 그런데 사는 거랑, 예, 오래된 동네에 사는 거랑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면 어디 살 거예요? 신도시 살 거예요? 인구수 빽빽하게 몰려있는 조금 오래된 도시 살 거예요? 지방이 좋아? 전 만하고 안 먹노? 아니 저는 나중에 진짜 좀 전원생, 아 그 좀 시골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런 데다가 세컨드로 좀 집을 하나 사갖고 그런 데 가서 좀 지내고, 뭐 여름은 거기서 좀 지내고, 뭐 겨울은 좀 여기서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다가 집 하나 장만해 놓는 그런 부자들 맹키로 그 정도 욕심까지는 없고 그 정도 돈도 없을 뿐더러, 예, 그런 것 같아요. 가평이나 춘천, 그러니까 좀 땅값 괜찮고 그런 뭐 좀 이때가 있으면은 좀 강원도도 좋고 동해나 이런 데서 좀 살고 싶긴 해요. 예, 세컨드로 그냥 집 하나 딱 해놓고 그러고 이제 여름은 여기서 살고 겨울은 뭐 거기 살고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쉽게 놔두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약간 밥이 불게. 예.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먹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먹어도 맛있게 먹느냐, 맛없게 먹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네요. 예. 단무지 두 개 싹, 그 위에 밥 싹, 각종 해물들이 어우러진 이 짬뽕밥을, 잼뽕밥을 그대로 들어서 싹 탑삭히 시작합니다. 예. 요거 기가 막힐까요? 아닐까요? 예.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 시청료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술만큼은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첫 술만큼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첫 술만큼은.
에이 쳤을 만큼은 예. 아 맛있겠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쳤을 만큼은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쳤을 만큼은 예.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예. 쳤을 만큼은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팬가입들 많이 해주시네. 짬뽕 퀄리티 살짝 보여드릴까요? 예. 하, 기가 막힙니다. 오징어 다리에다가 위소라에다가 아주 뭐 훌륭합니다. 그래도 여기 평이 좀 좋더라고요. 예, 청라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첫술 만큼은 좀 계실까요? 아, 우리 갓사케. 아이고, 우리 리플 노이지크님께서 감사합니다. 아, 에드볼룸 100개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땅현이님도 100개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제가 왜 이렇게 풍선을 요구했냐면 여러분들이 쏘는 거를 또 잊었을까봐 여러분들 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아, 맛있다. 바로 이 맛이거든요. 짬뽕밥이라는 것이. 가끔은 면보다 밥이 땡길 때가 있어요. 아, 국물이 그냥. 우리 초롱이 밥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던데. 라이프야! 예? 뜨거운 물 좀 갖다 줘. 예. 하드세이크. 님, 잘못성 피우 피우 피우. 아이고, 150개 우리 가사케 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도 고맙습니다. 아하하. 맛있네요. 아, 손 모양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유럽 살다 와가지고 제가 유럽에서는 잘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Tasty. Delicious. Fucking delicious. Oh my gosh. 예. 미안해. 제가 유럽 살다 와가지고 예. 자제할게요. 예. 아, 목진하니 너무 좋다. 맛있어요. 유럽 세브란스 대학교 나왔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완전히 야채가 그냥 숨이 죽다 못해 그냥 이 국물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이 녹진한 짬뽕밥. 이 짬뽕. 예. 야무지죠? 바로 완뽕 때리겠습니다. 아, fuck. 아, 맛있네요. 라이프야, 뜨거운 물 뭐 한 바가지를 뭐 하냐? 적당히 그냥 가지고 오면 되지. 그 500ml를 받고 있네. 1리터입니다. 어? 1리터. 1리터를 왜 받아? 아, 얘 이렇게 감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뭐야 이 물의 미생물들은?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미생물이라니. 아니 뭐야, 물에 물에 뭐가 조그만 공기방울. 뭔데 이게? 뭘 뜨거운 바람에 있어요. 아니 이상해 여러분, 이거 뭐 다른 데서 받아볼게. 아 참 진짜 일부러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내 화를 돋구네 전마가. 예. 아니 됐어 됐어, 그냥 먹을 거야. 됐어 됐어, 놔둬 놔둬, 놔둬 그냥. 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랄프야, 오늘 청개구리 모드로 간 거야, 뭐야? 아니 물을 받으면 생겨요. 여기도 있어요. 어? 정수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내가 다 받아서 지금 먹고 있잖아. 네, 이걸 보여줘야지 형한테. 어, 저 봐봐. 이걸 형한테 보여줘야 제가 암살자란 타이틀이 없어지죠. 예? 그래, 알았다. 고맙다. 예. 정말. 아, 그냥 좀 대충 하고 좀 넘어가도 될 것을. 예. 자, 어, 이렇게 하고 가져가. 어, 가져가 다 버려. 야, 뜨거운 물 아깝게. 이게 뭐냐? 적당히 좀 봐줘야지. 그냥 100ml 정도면, 150ml 정도면 될 텐데. 제가 계속 받고 있네. 제가 먹을게. 그 뜨거운 물 네가 먹을 거야? 네. 아니야. 그렇게까지 날 열받게 하지 마. 전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 형을 열받게 했어요? 간이 딱 맞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바로 이 맛이죠. 진짜 맛있다. 이 짬뽕밥이 훌륭하다니까. 이게 진짜 표고버섯에다가 각종 해물들 들어가고 거기다 또 돼지고기도 좀 들어가서 그런지 아 맛있습니다. 이거 뭐 난 짬뽕에 들어가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게 죽순이에요. 죽순. 죽순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 식감 때문에 먹는 건가? 난 좀 애매하던데 죽순은. 그죠? 나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있으니까 먹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예. 정말 좋아요? 아, 이 집이 또 근본인 게 뭐냐면은 담치가 없네. 담치가. 담치가 없어. 아, 홍합, 홍합. 담치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홍합이라는 게 그 짬뽕에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담치예요, 담치. 아, 소스야. 예. 왜 저격을 당하니? 응? 그거 담치라 그래, 담치. 홍합이 아니고 담치입니다. 홍합은 달라요. 그 한마디로 전복이 아니라 오분자기 같은 거 넣어갖고 전복 들어갔다고 이제 좀 생생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 걸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앞에 전복 땡땡땡 붙인 것들은 웬만하면 전복 안 넣어요. 5분작에 쳐넣지. 요만한 전복 있잖아요. 존만한 거. 다 그거 팔거든요. 근데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전복같이 생겨갖고 전복이 들어가서 전복적이라 그러지, 전복짬뽕이라 그러지, 뭐 거기다 대놓고 뭐 이렇게 5분짜리 짬뽕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5분짜리가 있고 담치가 있고 홍합을 따라한 담치. 하나는 오만둥이라고 해서 오만둥이. 예. 오만둥이는 무엇인가? 미더덕. 예. 미더덕을 따라한. 또 꼭 그래 생겼기 때문에. 예. 그냥 미더덕이라 그러죠. 예. 아, 잡지식인데. TMI죠, 그냥. 알고 모르고, 알고 먹건 모르고 먹건. 예. 맛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 가격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진짜 뭐 전복을 넣고 뭐 진짜 미더덕 넣고 홍합 넣고 그랬으면은 뭐 황제 짬뽕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 18,000원 이렇게 팔았을걸요? 전복도 그래도 큼지막한 거는 좀 그래도 저기 하니까 그래도 오만둥이라고는 부리 아 저 오분작이라고 불리기는 좀 더 큰 사이즈에 전복을 좀 넣고, 전복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홍합도 좀 몇 개 구색 갖춰갖고 넣고, 약간 프리미엄 짬뽕집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거 슬로건 갖다 붙이겠죠. 저희 집은 저희 집은 뭐 5분작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진짜 홍합을 넣고, 진짜 낙지를 넣고, 진짜 뭐를 넣습니다. 이렇게 갖고, 저 홍보를 하겠죠. 예. 채팅창 다 천자냐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 할 거 하면서 제 방송 틀어놓는 거예요. 깨워볼까요? 일어나 이 새끼들아! 기상!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조용히 보는 거야. 그냥 관찰자 시점에서. 아, 맛있나요? 짬뽕 매니아들이 만든 짬뽕 여지도라고 해갖고 전국에 몇 대 짬뽕 뭐 이런 집들 있어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달라. 그런 짬뽕집들은 국물 맛부터가 그냥 짬뽕 매니아들이 만들었겠죠. 짬뽕 여지도 같은 건.
아. 아. 중국집은 근데 사실 필연적으로 직접 가서 먹어야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대하 한 마리 큰 거 하나 올라가져 있는 그런 수타 짬뽕집. 웬만하면 실패가 없죠. 짬뽕 하나에 뭐 9,000원에서 막 11,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짬뽕들. 그런 게 맛있어요. 아니 그럼 짬뽕 먹으면 짬뽕 얘기하지 그럼 뭔 얘기합니까? 대화 주제라도 그럼 하나 던져보세요. 짬뽕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잖아요. 이 씨발라마 이 새벽에 이 개새끼야 풍선 하나도 안 쏘는 병신 벌거숭이 새끼가 원하는 건 뒤지게만 해요. 지도 쳐볼 거 없어갖고 여기서 그냥 꾸역꾸역 보는 병신 벌거숭이 새끼가. 응? 안 그렇습니까?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순간 진심이 튀어나왔어요. 양심없게 시청료 납입 안 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좀 미웠어요, 순간. 예. 알아서 쏘면 좋죠. 근데 알아서들 안 쏘니까 한 번씩 어필을 해줘야 돼요. 완뽕 야무지게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와.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존나 잘 먹었어요. 아. 와, 잘 먹었습니다.